네, 안녕하세요. 어버입니다. 어버부. 자, 오늘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조법, 전유동 조법에 대한 설명과 이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많이 잡고 잘 잡는 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겹다. 예, 네그 잘난 척하는 모습 이제 지겹고 네가 하는 그 낚시 그거에 대해서 좀 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라. 이건 이해 좀할수 있게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런 지형적인 특징, 자연적인 현상, 파도, 바람, 이런 걸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반탄유가 길게 나오죠? 자,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이 물속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지금 좀큰 파도가 좀 치면은 좋겠는데, 자, 이게 지금 파도가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때리고. 자, 다시. 지금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화면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잠깐 여기서 대기.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넓은 저기 멀리 바다에서 이쪽으로 파도가 오고 대충 이쯤, 이 중간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림판으로 옮겨 볼게요. 지금 보면 다 빨간색으로 이쯤 이 중간선 이 중간선 쯤에서 뭘까요? 그 중간선 쯤에서 파도 너울성 파도. 그러니까 파도 타기 할때 이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파도가. 근데 여기를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파도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꾸라지죠. 파도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캐스팅에 이게 캐스팅의 그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캐스팅의 데드라인. 그러니까 여기 이상을 오바로 넘기셔야 돼. 여기 이상을.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항상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날 같이 간 사부님들은 어때요? 바로 요 앞에다 던졌죠. 요 앞에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다시, 빠꾸.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갖죠, 이제? 데드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어허, 또 이게 또왜 이렇게 됐냐? 제가 데드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요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요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요 데드라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데드라인 한 다음에 그러면 파도가 어떻게 된댔어?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넘어져 이렇게 꼬꾸라져서 부서진단 말이야. 바바바바박 부서졌죠. 근데 만약에 찌가 여기쯤에 있으면 요게 덮어져서 바바바박 되는데 요거 다음 이렇게 바바바바박 빠그러지고 나서는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죽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찌를 던지거나 찌가 있으면 파도가 워낙 휘말리고 휩쓸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안 돼. X.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 요거 끝나고 난 다음 요 부분. 색을 파란색으로 했으면 파란색이 나와야지 왜 빨간색이 나와? 웃긴 놈이네. 일본색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 그니까 요 부분 빠그라지고 난 다음에 살짝인 부분은 전유동은 힘들지만 반유동은 괜찮아요. 반유동은 괜찮다. 이런 반유동은 괜찮다. 이게 바늘입니다. 네,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이거는 수중 뽕돌, 이거는 사모찌. 반유동은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사부님하고 그 사부님 지인분은 요쪽에서 많이 노리는 거예요. 요 라인을 지나쳐서 요쪽에서 노렸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에서 가다 보면 지금 여기 봤지? 여기 처음 여기를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여기는 힘들어 지금. 힘든 상황에서 넘어와서 바그라지고 나서 지금 살짝 그 부분이 나올 건데 지금 또안 나오네. 다시 그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요 부분. 여기 지금 작살이 나고
다시 요거를 스크린 프린트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되나? 오케이. 아, 이제 저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나의 데드라인은 여기를 나는 넘겨서 해라 이거고, 이렇게 해야 이쪽에서는 전유동이 가능하다. 전유동이 여기에서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 지역,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지금 데드라인입니다. 아, 이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돼. 여기 그 아까도 내가 말한 거는, 그리고 여기가 지난 후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 이 구간은 전유동보다는 이 구간은 반유동이 잘 된다. 반유동, 응? 반유동 구간, 반유동. 어? 우리가 그리고 이 전유동과 반유동에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그거를 내가 설명드릴게. 다 지워볼 깨끗하게. 아, 새로 고침이 없나? 전유동하고 반유동은요, 여러분. 전유동하고 반유동은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지만 크게 없어요. 자, 이게 물입니다. 이제 물을 한번 해볼게요. 바다, 바다. 이게 찌죠? 찌는 거진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줄은 보기 쉽게 검은색으로 통과를 할게요. 바늘. 그리고 여기는 뽕돌 하나 달고 바늘. 아따. 아, 잘 그렸다. 요게 전유동과 반유동입니다. 요게 반. 아, 이게 드럽게 안 써지네요. 이게 전. 전유. 이게 반유입니다. 반유동이라는 거는 일정 수심을 고정을 주는 거예요. 고정. 고정을 준다고. 고정. 그러니까 고정을 준다는 뜻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감. 긴장감. 이 부분, 이 부분이 긴장감이 있어. 그래서 생선이 이거를 먹었어. 먹어서 생선이 이거를 땡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목줄은 목줄만큼, 만약에 목줄이 구부러져 있진 않겠죠? 쭉 펴져 있잖아. 땡기려고 하면은 요 각도. 요 각도만큼 움직이려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 납. 이 납이 움직이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생선이 느끼는 이질감. 그걸 이질감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질감. 아시겠어요? 이질감. 그런데, 그럼 이 최대한 이질감을 반유동에서 안 느끼고 잡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반유동의 그 채비가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또 이거 뒤로 가기를 하면은 또 전유동이 없어지려나? 반유동의 채비가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이질감이 최대한 없어지게 하려면 지금 대충 이렇게 보니까 조류 방향은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겠죠? 괜히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류 방향은 예? 조류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파도가 여기에서 부서치고 반탄유가 일로 가는 거야. 파도가 때리고 일로 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반유동에 두 가지 섹션이 있어요. 하나, 1번, 바늘입니다. 2번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 이해하셨어 벌써?
자, 이거는 3호지, 이거는 2호지. 더 하게 되면 이제 1호지, 1호지. 이 호수라는 게 이거 이 차이예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3호지는 직각으로 내려가더라, 뭐 2호지는 사선으로 떨어지더라, 1호지는 뭐 30도 각도를 이룬다더라, 이게 아니고 파도의 크기의 상황에 맞게. 예? 아예 잔잔한 날은 1호지도 직각이에요. 파도가 엄청 센 날이다, 뭐 3m, 4m. 이날 같은 경우는 사부님 같은 경우가 다 3호지로 잡으셨거든요. 그럼 3호지가 이런 식으로의 역할을 안 했어요. 3호지는 아마 2번 같은 45도의 형태를 잃어서 파도가 좀 세다 싶으면 점점 올라가고, 파도가 좀 약하다 싶으면 점점 내려가고,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할게요. 3호지를 썼는데도 이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떴다가 직각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때? 넓은 범위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근데 3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만 왔다 갔다 거리잖아. 이거만 지금 떴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잖아.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적인 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지. 움직이는 범위가. 아시겠어? 그러니까 반유동을 하더라도, 야, 나는 반유동 무조건 3호지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도 3호지를 많이 쓰시는데, 파도만 찾아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파도만. 아시겠어요? 큰 파도 정면 있는 데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바람도 정면으로 때려도 3호지는 던질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의 장단점이 뭐냐? 그러면 반유동과 전유동의 차이가 뭐냐? 반유동은 사부님도 말씀하시지만 파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애들이 눈이 시력이 좋기 때문에 파도가 있으면 이게 또 파도가 있으면은 잘안 보여요. 이 파도가 있어서 이 파도가 막 이렇게 부서져 갖고 이게 잘안 보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서지면은 이게 좀잘안 보여. 이런 게. 그래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파도가 없으면, 파도가 없잖아요. 잘 보여, 그럼. 잘 보인다고. 이런 게잘 보인다고. 그래서 애들이 안 물어요. 파도가 없으면. 그래서 반유동 하시는 분들은 꼭 파도를 찾아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흙탕물이거나.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색이 아주 안 좋죠? 흙탕물이거나.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도가 많거나 흙탕물이거나. 그럼 반유동이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리고 훨씬 더 전유동보다 입질이 빨라요. 왜? 적정 수심층을 그냥 잡아주니까. 전유동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이렇게 내리기가, 여기에서 수심이 여기 막 2m 된다. 2m 되고, 아까 대 같은 그 파도다. 2m 내리기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뽕돌을 몇 개를 달아야 될지도 감도 안 설고, 이건 뽕돌을 안 달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저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삼비 두개 정도 달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도 그런 말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삼비 두 개씩 다는 게 무슨 전유동이냐? 그거는 뭐 거진 반유동이지. 삼비 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참 저는 참 하고 싶은 말이, 그 우리가 좁쌀 봉돌이라고 하죠. 그 봉돌 그거를 딱 보면, 세트를 보면은, 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가장 작은 거는 G4, G3, G2, G1, B1, B2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G2, G3, 아니 G2, G1, B1, B2, B3 뭐 B4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B4, B5가 나와 있다는 거는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거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2호대로 갔다가, 응? 2호대로 2호 원줄 써서 1.5호 목줄로 잘해야 뽕돌 무겁게 쓴다고 하면 비봉돌 하나 물리는 곳에서만 전유동을 하버릇 하니까 그게 전유동의 끝판인 줄 알고 그게 단줄 아는데, 이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데, 이런 데에서도 저는 전유동을 했어요. 이런데, 이 파도 보여요? 이거 하얀데? 이런 데서 전유동하면 안 됩니까? 전유동은 꼭 1호대로
잔잔한 데서 하라는 게뭐 전유동의 그렇게 하라는 전유동의 그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요. 전유동은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게 많았는데, 전유동은 전층, 표층부터 바닥층까지 탐색을 한다고 해서 전유동이지, 1호 낚싯대로 2호 원줄, 1.5호 목줄로 비봉돌만 달아서 잔잔한 데서 개품 잡으면서 다이와 조끼나 걸치고 잡아라. 이게 전유동이 아니에요. 반유동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반유동은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모르고, 전유동은 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조법, 반유동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법,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상황에 따른, 그리고 그거에 맞는 조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조법을 넘어서서, 저도 지금 보통 전유동 하면 이제 플로팅 계열 찌를 많이 쓰는데, 아니 플로팅 계열 라인을 많이 쓰는데, 저는 P 라인을 쓰죠. 그거부터가 이제 다른 거예요. 전유동 반유동 좀 이해 가셨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제 이해를 이렇게 갔으면은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더 이상 말하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오늘 그 제일 포커스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반탄율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제 그렇지, 이 정도 화면이 나와야겠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아까 내그 캡처 화면인데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전유동 조법인 예입니다. 지금 이제 반유동은 그 사부님이니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너무 5호, 6호 찌를 쓰게 되면 너무 직각으로 내리기 때문에 애들이 땡겼을 때 이질감을 느끼니까 3호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를 알으셔야 돼. 빨리 그걸 모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반유동을 하더라도 이런 파도에 약간 45도에서 또 10도까지 떴다가 다시 90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적정 그 뽕도 적정의 그찌 호수를 컨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소린가 아셨죠? 그런 다음에 물색이라든지 파도 방향, 그리고 타이밍. 전에 이제 제가 지금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나오네. 지금 여기 보면 찌 보이죠? 찌. 예? 찌가 지금 왜안 던지고 있냐면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파도가 멀리서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런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좋다 싶으면은 그때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이 파도도 항상 그 리듬이 있다고 했어요. 파도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작아지고, 파도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커질 때 던지면은 밀리게 돼 있죠. 그리고 큰게 나오고 나서 점점점 작아질 때, 그때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그림판으로 와서, 지금 그리고 나선 지금 또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이제 반유동은 끝났어요. 전유동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가 데드라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를 왜 설정을 이걸로 했냐. 제가 말씀드렸죠.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이 시점, 이 데드라인이라는 데가 오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오더라.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다 던져놓아서 찌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지면서 바그라지면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죠. 에? 그렇게 되면은 요 찌가 밀려갖고 하나 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찌가 캐스팅을 해서 던지는 그 지역은 바로 요런 데다 던져야 됩니다. 요런 데다가 캐스팅해서 딱 던졌을 때 요런 데다 던지셔야 된다고. 요런 데 던져야 이 능성이를 또 넘기고, 이 파도 능성이를 넘기고 요렇게 떨어져야 요게 지나가고 다시 이쪽으로 빠꾸가 되겠죠. 파도는 여러분 파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를 또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면, 자 이게 갯바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 지형이라고 치죠.
이게 물이에요. 물인데, 파도. 파도를 이제 여기서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파도가 여기서 이렇게 치죠. 아니야, 파도는 파란색으로 그렸어야지. 그려줘. 이렇게 그려야 되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파도의 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위라고 가정했을 때 파도는 이런 식으로 가죠, 방향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또 돌아오겠죠. 근데 여기 이쪽 이 상황만 볼게요. 여기 이 삼각형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로 가려는 파도가 있잖아요. 위로. 그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넘어가는 지점을 보면 물속 지형이 바닥 지형이 이 모양입니다. 거진. 지우개 어디 갔어? 바닥이 이래요. 물속 지형이.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 새끼 구라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들어가 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 이거 또 빠꾸 하면 안 되는데. 파도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에? 이런 식으로 같이 오잖아요. 같이 온단 말이에요. 파도 힘이.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되면 얘네들은 여기서 돌아가요.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위는 가잖아. 위는 간단 말이야. 위는 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돌아오게 되면 이 삼각형이 그린 부분이 이쯤에 왔을 때는 말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 이런 식으로. 말린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선 포말이야. 근데 고기는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생선은? 생선은 다 여기에 있어. 기가 막히지? 어? 내 얘기 구라야? 인정? 인정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캐스팅을 최대한 어디까지 던져야 돼? 캐스팅을. 아, 그림 엄청 지저분해지네. 캐스팅을 여기까지 던져야 돼. 여기까지 던져서 찌가 일로 와서 살살살살 끌려오면은 이때는 또 이게 나가는 파도일 거가 나가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전유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줄 알죠? 안 그래요. 여기서 파도에 밀려서 거꾸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돼 있으면서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목줄이 있는 경우도 봤어요. 전 물속에서. 응? 아니면은 목줄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만약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와서 입질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센 데는 입질이 애매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파도가 넘어가고 나서, 파도가 넘어가고 나서, 그러면 찌가 쭉 땡기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나가는 거에 고기가 물고 쭉 일로 나가려고 할 때, 왜냐면은 속조류는 어떻게 돼? 속조류는 나가는 방향이라니까? 이거는 그 겉조류는 들어오고, 겉조류하고 속조류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사이클이. 사이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아, 엄청 지저분하네. 다시 한번 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 낚시의 핵심이에요. 제 낚시의 핵심. 뭐야, 이건 또. 다시 새로 그림. 제 낚시의 핵심입니다. 아니고. 제 낚시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 바닥 이 갯바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처진다고 치죠.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낚싯대 딱 들고 그러면 파도는 어떻게 치냐?
파도는 제가 아까도 정말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바그라지는 파도.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파도는. 어? 힘의 방향은 요거는 가죠. 요거는 빻고. 요것도 빻고. 요건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 다 똑같이. 이 빨간색은 파도의 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 크기가 이만큼의 그 힘이 이만큼의 힘이 동시에 쭉 오다가 여기에서는 이 바위로 인해서 빠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리를 누가 딱 걸었어. 다리를 걸어. 그럼 이게 대가리라고 칩시다. 다리를 걸었어. 이렇게 누가 다리를 걸었어. 그래서 넘어지는 형국이지. 응? 머리, 팔, 다리 걸어갖고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꽈당. 아시겠어요, 이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어디까지 해야 돼? 캐스팅을 최대한, 최소는 여기까지 해야지. 아헤이, 검은색으로 해버렸네, 또. 다시. 캐스팅을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이때도 아까 내가 말했지. 아무 때나 캐스팅을 하지 말고. 이 파도도 리듬이 있다고 했잖아. 리듬. 리듬이 점점 세지다가 고점 찍고 점점 빠질 때. 빠지는 시점에 캐스팅을 해야지 이게 최대한 좀 멀리 이렇게 좀떠 있는다 이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서 속조류를 타야지. 생선들은 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응? 생선들은? 어디 있을까, 생선들은? 여러분, 생선들은 요 파도가 부스러지고 여기에 있는 풀들, 풀은 녹색이니까 여기 있는 풀들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요 파도가 와서 요거를 쓸고 가죠. 슉 쓸고 가지. 그럼 풀들이 어때? 여기서 팍 이렇게 있잖아. 풀들이 막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와시가 돼서 밑으로 갈아진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생선들이 어딨어?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될 생선들. 생선은 검은색 블랙피시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어? 여기에서 아이 또 블랙피시 하니까 또 검은색이 좀잘안그안 보이네. 블랙피시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요이 깊이가 너무 얕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로 쭉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다가 또 요게 파도가 좀 높아지면은 쭉 올라가서 얻는 요런 거 따먹고 잡아먹고 이거 주워먹고 쭉 내려가고. 아 그러면은 야 여기가 포인트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리는 파도를 뚫고 하려면은 반유동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 구간은 반유동 구간이에요. 반유동 구간이라고. 반유동으로 전유동으로 물론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유동으로 잡게 되면은 이 수심이 얕고. 여기도 솔직히 제가 일대 일자로 그래서 그렇지만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 바위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고 이런 뭐랄까 와류라고 하죠.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반유동으로 일정 수심을 딱 찌를 하고 일정 수심을 딱 띄워놓고 이렇게 잡아야 생선들을 잡을 확률이 많지. 저처럼 만약에 전유동으로서 길게 하게 되면은 여기 또뭐 바위에 막 걸리고 뭐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노리냐? 요 파도를 넘겨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블랙들을 노리는 겁니다. 내가 왜 장거리 캐스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죠. 왜 내가 34g짜리 제로찌를 써야 되는지. 이게 끝이에요. 끝. 파도 죽이죠. 응? 캐스팅 이미 했어. 이 내가 아까 말한 데드라인을 넘긴 상태고
지금 벌써 이게 또 잡으신 거야, 여기서는. 잡는 모습만 좀 빨리. 그리고 파도가 좀 잔잔해지잖아요. 입질 타이밍은 이때예요. 이때 입질이 온다고. 아무 때나 입질을 하는 게 아니고, 파도가 막셀 때는 입질을 안 해요. 파도가 세다가 한번 죽었어. 한번 죽고 조금 이게 잠잠해져. 잠잠해지면 요런 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반탄류가 형성이 돼서 한번 여기는 끊겨주잖아요. 센 파도가 안 들어온다고, 이쪽은. 딱 갇혀 있잖아. 여기서 딱 입질. 어?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아, 전유동이 그러니까 고수의 조법은 아닙니다. 반유동이 하수의 조법은 아니고.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아, 전유동이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고 수심층을 안 잡아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유동이 고수, 반유동이 하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거에 맞는, 그리고 그 상황, 아, 나는 이제 전유동이 좋다 하시면은 저처럼 아싸리 멀리 쳐갖고 자기만의 전유동 조법, 이런 파도. 이거 지금, 이거는 진짜, 이런 당황스러운 파도. 어? 이거 얼마나 예술이야. 예술이잖아, 예술. 보이세요? 파도? 이런 데서 전유동을 가능하다니까? 삼비 두개 물려서 전유동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 삼비 두 개, 삼비 세 개, 네개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유동은? 오늘의 그림 이해 가시죠? 이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